식품업계가 과거 제품들을 재출시하고 있습니다. 단종했지만 소비자들의 요구로 다시 내놓는 건데요.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. 이정현 기자입니다. 대형마트 한복판에 쌓인 감자 스낵. 맛을 보고 구매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. 어렸을 때 제가 많이 즐겨 먹던 과자였는데 없어져서 굉장히 섭섭했거든요. 근데 마트 지나가다가 지금 발견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한 제과회사가 2014년부터 3년간 판매하다 단종된 제품인데 재출시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자 8년 만에 다시 내놨습니다. 재출시 요청이 가장 많았던 제품이고 저희가 원부재료 공수하는 데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분들의 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. 2015년 단종된 다른 과자도 지난해 초코맛을 가미해 재출시된 후 입소문을 타면서 100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. 한 아이스크림 업체는 짧게는 3년 전, 길게는 15년 전 제품을 잇따라 재출시하고 있습니다. 식품업계에서 재출시가 이어지는 건 소비자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프로슈머 현상과 무관치 않습니다. 식품회사도 새 상품 개발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. 인기 요소는 검증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. 재출시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. 다시 돌아온 과자들이 어느덧 어른이 된 소비자들의 입맛과 추억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정현입니다.